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재료 한 가지를 사용해서 구름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보통 구름 그리기 방법보다 두세 배 정도 쉬운 방법이에요. 먼저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재료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스프레이입니다. 제 그림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프레이인데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집에 하나쯤 다 스프레이 가지고 계시죠?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이는 라나 아쿠아렐 중목을 사용했습니다. 물감은 두 가지 모두 다 홀베인을 사용할 건데요. 첫 번째는 092번 세룰리언 블루고요. 두 번째는 356번 페니스 그레이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붓은 역시나 그림 상점에서 판매 중인 국산 브랜드죠. 헤랜드의 1004번 25mm 브러쉬를 사용하겠습니다. 팔레트는 역시나 그림 상점에서 판매 중인 이 플랫한 흰파도 도자기 팔레트를 사용해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물 준비를 다 마치셨으면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을 그릴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웨톤 웨트나 웨톤 드라이나. 웨톤 웨트는 일단 물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감을 올리는 거고, 웨톤 드라이는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맨종이에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이하게 웨톤 웨트긴 한데 조금 더 빗물이 뿌려진 듯한 느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스프레이를 사용할 거예요. 20cm 정도 간격을 띄우고 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약하게 다섯 번만 뿌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손으로 가리고 위에 부분만 두 번 더 뿌려볼게요. 이제 붓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어떤 모양의 구름을 그릴지 미리 스케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두셨다가 팔레트판에 이렇게 밝은 파란색, 세룰리안 블루였죠? 이 색을 풀어주세요. 많이 많이 풀어주세요. 물도 살짝 더 첨가를 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해서 붓의 앞뒤에 골고루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구름을 그려보겠습니다. 위에는 일단 쭉 한번 해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하늘이 점점 밝아지게 그리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 전에 대략적인 구름의 모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구름을 그려줍니다.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시면은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붓을 대충 한번 씻으신 다음에 아주 흐린 색만 묻어나오게끔 이렇게 하시고 휴지나 스펀지 등에 물을 약간 흡수시키셔서 물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하신 다음에 붓을 이렇게 약간 세워서 안쪽에 있는 명암 표현을 해줄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진행하실 때 절대 급하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톤 중에서 중간톤, 가장 다양해야 하는 중간톤을 쌓는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름도 덩어리감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중간톤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톤을 넣어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시 같은 색을 붓에 골고루 묻히신 다음에 이제 이 테두리 윗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줄 거예요. 붓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은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이 경계가 가장 많아야 돼요. 하늘이랑 구름이랑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하늘색이랑 비슷해지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 종이가 물 흡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풍경화에 아주 좋은 종이입니다. 나는 웨터네트 기법이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 한 번쯤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금 이렇게 자잘한 디테일도 더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물기를 한 번 더 빼준 다음에 조금 더 면을 쪼개준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이거는 분만 세우고 물의 양만 조금 줄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붓을 대충 물에 씻으세요. 그 다음에 물기 쫙 빼고 한 단계 더 같은 색으로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색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대가 말랐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프레이를 사용하냐면 스프레이는 굉장히 군데군데 물방울이 튀기 때문에 이러한 몽실몽실한 느낌을 그리실 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수채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구름은 그래도 조금 쉬운 소재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도 하나 배우고 예쁜 구름도 그리고 오늘같이 더운 날 구름 이렇게 그리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죠? 위에다가 우리 처음에 물을 한 번 더 뿌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위에는. 왜 뿌렸는지 아시겠죠? 위에를 만약에 스프레이로만 했다면 굉장히 빨리 말라서 이런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경계가 똑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이 정도 들 때까지 해주시고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부분에 어두운 명암을 조금 더 들어갈게요. 붓 역시나 대충 씻으신 다음에 물 흡수시키시고 이 색은 페이니스 그레이라는 색인데요. 굉장히 진한 색에 속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근데 이 색이 진하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것도 아주 흐리게. 붓을 대충 씻은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면은 확 흐려지죠. 이 상태에서 또 물기를 쫙 빼주세요. 스펀지 등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명암 들어간 데 있잖아요. 그 밑부분을 해줄 거예요. 랜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붓은 세워서. 그럴 거면 둥근 붓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이런 지금 위에 있는 몽글몽글한 느낌을 납작붓을 세워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름 그리실 때는 납작붓 한번 써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좀 진한가 싶을 때는 바로 물을 빼가지고 스펀지 등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부분은 붓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살짝씩만 제일 어두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밝죠? 구름 자체가 밝으니까요. 약간 비비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터치도 써주시고요. 이걸 한 거랑 안 한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꼭 필요한 톤이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마르면은 조금 더 밝아질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중간 톤을 만들어서 살짝 색칠을 해줄게요. 그리고 처음에 풀었던 색이랑 두 번째 풀었던 색이랑 이렇게 섞어서 중간 색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기를 이렇게 쫙 빼서 방금 한 거 위에다가 조금 더 덧칠을 해줄게요. 중간 톤을 쪼개는 그런 단계거든요. 중간 톤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톤 중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붓을 아주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이 이렇게 씻으신 다음에 밑에가 아마
거의 말라 있을 건데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조금 더 구름이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 붓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번 비벼줍니다. 그리고 스펀지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조금 더 구름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느낌도 표현하실 수 있어요. 덧칠을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닦아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제일 진한 부분을 해줄 건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섞으세요. 일단은 약간 진하게 섞어줘요. 두 개를 5:5 정도로 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물기를 쫙 빼줍니다. 이렇게 잘 개어서 우리 직전에 했던 부분의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덩어리감을 줄게요. 이것도 한 거랑 안 한 거랑 완성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하늘은 될 수 있으면 큰 붓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주고 페니스 그레이만 한 번 더 섞어서 물기 쫙 빼준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부분에만 포인트를 주고 끝내볼게요. 마무리하는 부분은 8배속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쁜 구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스프레이 집에 있으시면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